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이곳에 100여 년 전에 기동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집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 잘 아실 겁니다. 한 알의 열매가 떨어져서 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야 되고 땅속에서 자신의 형체나 본질이나 모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썩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셨을 때도 좋고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사람으로 먼 훗날에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이렇게 버려두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밀알과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밀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밀알이 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밀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이 지동교회에 불러주셨고 지동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집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저희들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게 하는데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들도 같이 아멘으로 박수도 크게 쳐주시면서 동참을 해주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큰 박수로 이우종 집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92년도에 30년 됐습니다. 딱 30년 전에 그 강변가제라는 곳에서 대상을 받고 남자 솔로로 제가 대상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하지도 않고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상을 받고 잘난 척하고 이제 가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제가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고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잘나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아주 못난 놈이었습니다. 먼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고 좀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라는 찬양을 한 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때 주를 의지해.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제 강변가지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하다가 그리고 4학년 때 나가서 대상을 받고 나이가 좀 20 중반이 넘어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라는 곳에서 라이브 카페라는 곳에서 아주 꽤 유명했었습니다. 제가 유명하게 잘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아내를 소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나갔던 교회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시지만 그러니까 구리에 있는 두레 교회라고 김진홍 목사님이 예,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마치 그 옛날 얘기해 주듯이 아주 너무 재밌고 편안했습니다. 그 목사님 막 목소리 말 스타일이 더 경상도 분이시니까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아주 낮은 톤으로 이렇게 옛날 얘기해 주듯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거부감 없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처음으로 제가 찬양을 하게 된 동기는 그 교회에 두레교회 2부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께서도 그 세상 음악을 했던 기타리스트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을 한 곡만 연습을 해서 한번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노래하는 건 자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아마 유일하게 있을 겁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의정부에 있는 교도소에서 영성 훈련을 1년에 두 번씩 해요. 2박 3일씩 해서. 근데 그 영성 훈련 하는 곳에 그 장로님이 찬양 인도도 하고 리더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서 찬양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근데 제가 사실은 뭐 노래하는 거 자신 있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그냥 세상 노래 생각하고 했는데 연습을 이제 하려고 제가 처음을 했던 찬양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인데 이 노래를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이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노래를 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 앨범을 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까이까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잘난 체하고 기타로 연습을 해서 이제 영성 훈련하는 곳에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한 죄수복을 입으신 분들이 여섯 모둠 정도 이렇게 열풍 내외로 이렇게 여섯 모둠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앉으셔서 모둠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너는 내 아들을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죄수복을 입은 분들이 하고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잘난 체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러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또 하는데 3일 연속 해야 되니까 또 했어요. 그 노래를 넣는 데를 하는데 노래를 그 다음날은 이 죄수복 입은 분들이 첫날에 하게 보더니 그 다음날은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냥 약간 눈이 풀렸어요.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풀렸구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은 이제 하는데 저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별 감흥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찬양을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을 하는데 1절을 부르고 있는 중에 죄수복 입은 분들이 앞에 앉으셔갖고 눈이 다 풀렸어요. 다 풀려갖고 저를
이러고 보는 거야. 이러고 보시더니 그 가운데 몇 분은 정말 두 눈을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고개를 숙여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때 그 탤런트 나한일 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나한일 씨가 해동검도 뭐 관장도 했었고 뭐 사기죄로 아마 거기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백발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얀데 나이가 들어서 백발은 아닌 것 같고 머리가 원래 유전적으로 아마 백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계셨고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몇 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2절을 하는데 제가 제 노래를 못하겠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못하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 하고 나서 느껴보니까 그 이원수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는 1000만 배는 더 잘했더라고요. 그 제가 찬양은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깨달아서 항상 이거 찬양하러 올 때마다 늘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를 할 때 제 입술로 고백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안 해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아도 찬양은 꽤 고음인데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기존에 이제 있는 찬양곡들을 제가 앨범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음역하고 제가 전 한 키 이상을 높여서 항상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키를 더 높여서 제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후회를 할 때도 있었어요. 아 괜히 높게 했나?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아 가능하구나 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찬양을 할 인물이 안 되는구나. 감히 내 이 못난 놈이 어떻게 찬양을 해?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뒤에 앉아서 같이 이제 찬양만 부르고 그러다가 제가 청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 경기권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청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라이브 카페를 직접 경영을 했었어요. 청주에서. 그러면서 그 아주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 교회가 제 처갓집이 그쪽에 있어서 이제 갔는데 감리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동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평균 연령대가 한 6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시골교회 섬겼던 교회는 평균 연령대가 75세는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권사님 장로님만 계셨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시고 다 권사님들만 계셨어요. 다 밀크가 밀고 오시고 다 모시고 오시고 하면 이제 오실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한 40여 분에서 50여 분 항상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분이 너무 애를 쓰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찬양 인도를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 앞에 제가 재롱 브레이드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것도 이제 중요했지만 근데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 그때 당시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콘서트 7080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나갔습니다. KBS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녹화를 화요일 날 이제 녹화를 했고 주일 날 이제 밤늦게 방송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녹화를 하고 나서 그 주일 날 새벽에 방송되는 주일 날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제 영업장에 가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음성을 들은 것을 너무나 생생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4일을 지나서 목요일날 전혀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문자가 와서 어디 어디 교회 노동 목사인데 한 10분이나 15분 후에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보고 답을 못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근데 국내에서 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요금 나갈까봐. 예, 문자도 요금 나가는 줄 알고 겁이 나서 뭐 답도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070으로 인터넷 전화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이제 무슨 어디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전화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냐고 먼저 물어보셔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가 찬양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니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찬양을 하라고 시키시는데요 안 하십니까? 그러대요. 그래서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전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정말로. 그래 목사님 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뉴저지의 목사님이신데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트북을 펴셨는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콘서트 7080 프로그램 우리나라 밥신이가 노래하는 게 그 뉴욕은 14시간 시차가 나니까 새벽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실시간 방송으로 나왔던 거죠. 그 제 노래하는 모습이 딱 나오면서 보고 나서 아 노래 참 잘하네 속으로 그러면서 저 소리로 저 목소리로 노래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끄고 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오전 예배 드리면 설교 마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우종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는 이우종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목사님께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소름이 돋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놀래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날 이후로 이제 두려운 하나님도 되더라고요. 다 보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동안 제가 죄 지은 걸 다 보셨던 것 같고 가짜로 신앙생활 했던 것도 다 보셨을 테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매일 전화 와서 저한테 한 20, 30분씩 통화했습니다. 매일 전화 와서 오늘은 무슨 찬양을 연습해봐라. 오늘 뭘 해봐라. 이놈아 저놈아 해가면서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한테 큰 달란트를 찬양을 하라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장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양 앨범까지 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건강이 참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간경화가 있으셔서 거의 몸무게가 38kg까지 내려갔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려고 저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셨어요. 또 제가 공항 가서 모시고 와서 제 집에서 2주간 계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찬양곡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곡이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릴까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계세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 손을 잡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넘어질까봐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준 거더라고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주님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겠다고 이제 고백을 드리고 나서 제가 청주에서 라이브 카페를 경연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매일 또 저하고 같이 출근을 했어요. 제 업장에 매일 와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다 보고 막 그러시더니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한 3일째 지났나? 저한테 주일날도 영업을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웬만하면 주일에 문을 닫지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날부터 바로 이제 그 주부터 주일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꽤 큰 한 120평 건물에 홀이 한 98평 정도 됐어요. 엄청 컸어요 라이브 카페가. 근데 그 제가 딱 2년 만에 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쫄딱 망했는데 근데 하나도 두렵진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뭐 제가 그동안 이제 벌어놨던 걸 투자를 거기다 다 했는데 한 번에 이제 한 2년 만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랑 저나 지금도 기도를 항상 할 때 1번 기도가 우리는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 건강만 지켜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아들, 딸, 이제 둘이, 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지금 아들은 24살, 딸은 20살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한 번도 큰 병 치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주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터에 나가시려고 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지동교회에서 여러분들 각자 맡은 그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건강이 허락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코로나도 저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다고 남들 하는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모이는 장소도 갔었고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코로나 한두 번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한 번도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너무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큰 물질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물질보다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물질은 없어요. 물질은 없지만 하나도 두렵진 않습니다. 두렵진 않고 제가 요즘 그 세상 노래를 안 하려고 아예 딱 끊었다가 세상 노래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그 컨텐츠 요즘 이제 트렌드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요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이후종 TV로 해서 제가 세상 노래를 하면서 그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거나 뭐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믿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거기에.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들어오셔서 막 응원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하고 지금은 저만의 공간에서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해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막 우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참 슬프기도 하고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너무 화도 나고 서로 공감하는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얘기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더라고요. 아래 위로 다 이제 맞춰갈 수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 얘기하다 보니까 참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참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제 욕심으로 될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는 그런 채널을 제가 만들어서 찬양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찬양 유튜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수아진 동생분이 있습니다. 안상수 안상진 그 동생분이 안상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이제 찬양 유튜브를 하세요. 노래를 수아진보다 훨씬 잘합니다. 네,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잘하세요. 수아진 형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술도 먹고 담배 피고 해갖고 목소리가 많이 갔어. 근데 안상범 목사님은 정말 깨끗하게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정말 은혜롭게 은혜로운 찬양을 정말 잘하세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안상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생각만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언젠간 제가 찬양 유튜브로 한번 활동할 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열심으로 또 기도할 것이고 또 찬양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찬양을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이 제동교회 여러분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두서없는 말 많이 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 올 때 일기예보를 제가 미리 좀 봤어요. 사실은 오늘 눈 많이 온다 그래서 근데 서해안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김천을 쳤더니 김천 해가 계속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광주 쪽이었으면 저 차 갖고 못 가죠. 이제 열차 타고 갔어야 되고. 근데 김천은 해가 반짝반짝해서 다행이어서 아 그래서 차 갖고 오길 충분하겠구나. 너무 이제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또 이 지동길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참 좋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교회에서 그 찬양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막 그래요. 아 그분들도 막 보고 싶고 갑자기 그러네요. 아무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 나오셔서 예배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오시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해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분도 많으신데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축복 받으신 겁니다. 네. 마지막 찬양곡은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네, 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받으시고 네, 건강하게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손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아멘. 아멘. 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이 지동교회와 함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은혜의 복도를 누리는 기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지동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미랄 심장재단 위에 이호종 집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